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DMK 오픈 세미나를 맡은 문석호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세미나 주제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베이스드의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발표를 맡은 문석호라고 하고요.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 소속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컨티뉴얼 러닝과 그다음에 셀프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메일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태스크에서 매우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서 뭐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시다시피 이제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는 이런 모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넷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의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인퍼런스의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도 있으며, 예를 들면 인간과 좀 유사한 그 인공지능이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며 저희가 이제 학습했던 널리지들이 축적 및 이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문제 상황이 이제 클로즈 월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되는 실제 현실에 대한 대응 좀 어렵고요. 세 번째로는 한번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테스트 태스크에 적용한 후에 뭐 해당 모델을 새롭게 재학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란 방법론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간단히 뭐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은 뭐 이제 사람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뭐 지속적으로 이제 널리지를 트랜스퍼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방 안에서 이제 차관 이런 방식에서 차관을 해서 이제 컴퓨터 이제 딥러닝 모델들도 이제 지속적인 학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분야에서 태어난 게 이제 컨티뉴얼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컨티뉴얼 러닝 관련된 자료들은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 혹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진행했던 세미나에 이제 인트로덕션들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도 자료들이 많으니까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기본 설명은 여기서는 자세히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컨티뉴얼 러닝을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서베이 논문이나 뭐 각각 이제 릴레이트 웍스 보면 한 3개에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크게 보시면 아래 도식화한 것처럼 뭐 정규화 기반, 뭐 이제 리플레이 기반, 뭐 옵티마이제이션 기반, 리프레젠테이션 기반,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기반, 이제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요 서베이 논문에서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나 뭐 논문들에서는 뭐 여러 접근 방식을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니까요. 뭐 이런 특정 섹션이 뭐 어떤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 베이스 방법만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여기 보이시는 리플레이 기반의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방법과 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이렇게 섞어서 하나의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이제 섞어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들 그거 논문들 중에서 세 가지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CCB에서 2021년 이제 발행된 컨트라스티브 컨티뉴얼 러닝이고, 두 번째는 ICLR 2022년에 발표된 리프레젠테이셔널 컨티뉴티 포 언슈퍼바이즈 컨티뉴얼 러닝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논문은 CBPR의 2020년에 소개되었으며,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스 are continual learners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CO2L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순차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즉 이제 제가 이 세미나의 인트로덕션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컨티뉴얼하게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기존 정보를 잃는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컨티뉴얼 러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앞서 그 제가 서베이 페이퍼에 그 도식화된 것들을 보여드렸다시피 뭐 리플레이 베이스드, 뭐 레귤럴라이즈드 베이스드 등뭐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단순히 기존의 정보를 좀 보존하는 것보다도 이제 트랜스퍼러블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름에 따라 뭐 대부분 컨티뉴 러닝 방법론들은 기존 정보를 잃지 않고 최대한 제약을 가하거나 뭐 어떤 그 딥러닝 기법에서 파라미터를 뭐 되게 굉장히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존 정보를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보존하는 거가 또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를 그 기존에 학습을 했었어야 하나, 어떤 그 정보들이 다음 태스크에 좀 중요할 것 같나.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게 되면 다음 태스크에 전달할 그 중요한 피처들을 알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피처들을 트랜스퍼러블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퍼러블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자들의 가설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트랜스퍼러블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추출할 것이라는 가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가설을 좀 어느 정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기존 정보를 포게팅하는지에 대한 비교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언신 오브젝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학습하는지에 대한 비교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왼쪽에 파란색 박스 친두그 실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태스크 1부터 5까지 진행되는 것이 학습의 진행 순서인데요. 태스크 1이 에어플레인이랑 오토모바일이고, 두 번째가 벌드랑 캣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모델이 요 이제 뭐 예를 들면 태스크 4에서는 프로그램 홀스를 학습하는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을 완료를 했을 때그 모델을 가지고 요 나머지 4가 총 8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학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로 순차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마지막 태스크 5인 10이랑 트럭을 학습하면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었던 뭐 이런 분류하는 그 이미지들 분류한 정보들이 많이 유실돼서 성능이 매우 저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컨트라스티브 러닝,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학습을 한 모델을 가지고 예를 들면 태스크 5까지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앞선 그 클래스들을 분류하게끔 진행을 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대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 박스에 대해서 그 저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기존 정보를 얼마나 포게팅 하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봤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는 굉장히 많이 포게팅을 하고 있지만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기존 정보를 포게팅하는 게 적기 때문에 트랜스퍼러블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른쪽 박스 친 그에서 두 개의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를 비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앞서는 예를 들면 태스크 5까지 아니면 4까지 학습한 걸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학습했었던 것에 대한 성능을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로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심지어 아직 학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성능까지 클래시파이어로 학습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태스크 3까지 학습한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그 모델을 가지고 그걸 모델을 픽스한 다음에 나머지 요그 클래스부터 여기 클래스까지 총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이제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크로스 엔트로피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자기 이외에는 나머지 클래스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물론 이제 자기를 구별한 성능도 좋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추출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도 클래시파이어 학습하게 되면 나머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들의 성능이 크로스 엔트로피 대비 좀 높은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 오른쪽 실험에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제 컨트라시브 러닝으로 학습한 이런 피처들이 미래에 좀 그러니까 미래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미지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추출했기 때문에 좀 유용한 정보가 학습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컨트라시브 러닝을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바이즈 컨트라시브 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컨트라시브 러닝은 이제 기존의 컨트라시브 러닝은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뭐 배치 내에 네거티브 페어를 네거티브 샘플들을 이제 정의해주고 뭐 인스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방식 등을 통해서 했던 거 반면에 이제 슈퍼바이즈 컨트라시브 러닝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레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블이 있으면 그 레이블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더그 모델의 피처의 그 레프레젠테이션 그 수준을 좀 올리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왼쪽에 셀프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 로스를 보시면 E N개 이제 어그멘테이션 된총그 배치 사이즈 내에서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 밑에 네거티브 그 샘플이고요. 위에가 이제 파지티브 샘플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떤 특정한 제약을 더 줘서요. 만약에 어떤 Y가 같은 그 클래스를 가진다면 그 클래스끼리는 위에서 파지티브 샘플로 두고 그 나머지를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 두자 이렇게 해서 같은 클래스끼리는 좀더 뭉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존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본 논문에서 어떻게 이제 로스를 정의했는지 보시면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시브 로스를 다음 같은 수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살펴보시면 이제 위쪽 텀이 파지티브 페어고 이제 아래쪽 텀이 네거티브 페어를 이제 학습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모든 것에 대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 어떤 인덱스 셋을 정의를 해줍니다. 근데 그 셋은 같은 클래스일 때 다르기만 하는 애들을 이제 모아서 여기 넣어주고요. 아이가 이제 1부터 2n까지 진행이 될때그요셋 안에 있는 애들에 한해서만 요 로스를 진행하고 요렇게 요 이제 i부터 en을 제외하고 요렇게가 하나 i마다 진행되는 로스면 그걸 모든 배치 사이즈 내에 대해서 총 시그마 합을 해주는 이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바이즈 컨트라시브 로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수식을 확인을 했었으니 이제 본 논문에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컨트라시브 컨티뉴얼 러닝에 대한 제안 방법론의 그런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래 좀 그림처럼 로스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각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슈퍼바이즈 어시메트릭 로스라고 해서 현재 들어온 데이터, 그러니까 커런트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과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서 많이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요. 기존 정보를 어떻게 이제 프리저빙하고 널리 트랜스퍼 해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IRD라고 해서 Instance Wise Relation, Distillation Loss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ymmetric Supervised Contrastive Loss를 보게 되면요, 이제 참고 사항이 먼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참고 사항은 제한 방법론은 제가 뭐 앞서 이제 Relative Works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ontinual Learning 접근 방식, 좀 Several Approach들 중에서 메모리 버퍼를 사용한 이제 리플레이 베이스드 혹은 이제 리허설 베이스드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제한 방법론은 지금 현재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제 일부 이제 과거 데이터, 패스트 태스크의 데이터를 메모리 버퍼에 보관하는 형태로 현재 태스크를 학습할 때 기존의 태스크의 데이터를 조금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습 시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배치, 뭐 네거티브 샘플 이런 배치 사이즈 내에서 각 배치에는 커런트 태스크의 샘플즈와 패스트 태스크의 샘플즈가 섞여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로스인 그 어시메트릭한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표에 있는 로스가 있는데요. 그 텀에서 어떤 부분만 바꾼 거냐면, 아까는 여기가 i는 1부터 그냥 en 해서 다그 같은 클래스끼리는 뭉쳐주도록 학습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나아가서 이제 특정 s라는 셋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 s라는 셋은 current task samples만 이제 가지고 있는 인덱스 셋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설명을 하면, 지금 supervised contrast loss를 학습을 할 건데, 앵커로 이제 current task에 들어온 샘플들만 넣겠다. 그러니까 current task에 뭐 클래스가 3에 관련된 그게 들어왔으면, 3끼리 뭉쳐주도록 이제 학습을 하겠다. 그걸 앵커로만 두고, 이제 past 태스크의 샘플들이 원래 버퍼에 있어서, 사실 여기 i가 1부터 en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갔으면 그런 버퍼들에 있는 애들도 앵커가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그 앵커가 이제 뭐냐 뭐 메모리 버퍼에서 나온 예전 클래스에 대한 정보라면, 그 클래스들끼리 이제 더 뭉치게 돼서 좀 패스트 태스크 샘플즈에 대한 오버피팅이 좀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면, 여기서 이런 셋을 설정을 해서 얘네들끼리는 더 뭉치지 않게 하고, 새로 들어온 그 클래스끼리는 가까이 해주고, 이제 네거티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를 이제 뭉치게 해주면 네거티브 샘플들의 이런 패스트 태스크에 샘플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제 푸시해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더그 클래스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피처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IRD라는 그 개념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로스의 그 전체 이 논문의 제안을 로스에 설명드렸다시피, 보통 첫 번째 로스는 지금 들어온 커런트 태스크의 피처를 잘 학습하는 것. 두 번째가 이제 기존 정보를 어떻게 트랜스퍼할지 이것인데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ICLR에 그 출판된 그 시드라는 논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시드라는 논문을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이제 그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소형 기기 등에 대해서는 어떤 성능 개선이나 알고리즘이 좀 개선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슬레이션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스튜던트와 이제 티처 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구조를 제안을 했고요. 여기서 티처 그 모델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모코 V2에서 프리트레인드를 시키고요. 요걸 가지고 뭐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에서 각각 이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둘 사이에 어떤 그 값이, 그러니까 스튜던트 프로벨리티가 나오는데 소프트맥스 값입니다. 그래서 피처를 통과한 값이 어떤 뭐 가지고 있는 그 큐에서 뭐다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피처, L2 노멀라이즈된 그 Z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스택된 큐에서 다 이렇게 서로 계산을 해주고요.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요 소프트맥스 프로벨리티와, 기존 프리트레인드 된 거에서 된요 소프트맥스 프로벨리티 비교를 해서 둘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좀 유사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왜냐면 이제 그 티처랑 스튜던트가 이제 놀리지를 트랜스포 해줘야 되면 좀 가까, 그러니까 비슷해져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를 통해서 이제 두 스튜던트와 티처의 그 아키텍처의 이제 파라미터를 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놀리지 디슬레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요, 본 논문도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배치 샘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개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본인이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페어들일 텐데요. 여기 이제 어그멘테이션 된 거, 나머지가 이게 엄청 많겠지만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다른 샘플들만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시드 논문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를 하나의 뭐 스튜던트, 뭐 티처라고 보면요, 프리비어스는 모델을 고정을 시키고 기존, 그러니까 전 단계에 어떤 모델을 로드를 해와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떤 뭐 피처 벡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피처 벡터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그 피처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그거와 이제 인스턴스 와이즈 시뮬러리티를 다 구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시뮬러리티 구하는 방식이고요. 요걸 통해서 시뮬러리티 다 구하게 되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타겟 그 프로빌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시뮬러리티를 구한 걸 가지고 요 PIZ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해주면요. 기존에 이제 현재 또 학습되고 있는 커런트 모델에도 똑같이 통과를 시켜줘서 이렇게 온라인 프로바빌리티도 구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지면 이게 이제 여기 수식에서 나타나는데요. 과거 데이터, 패스트 모델을 통과한 것들의 어떤 시뮬러리티 벡터들과 현재 지금 현재 모델에 통과된 그 X에 대한 그 이거를 해서 둘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에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배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해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IRD 로스고, 이 IRD 로스가 하는 역할은 지금 current representation, 여기 current 모델에서 나온 representation과 past representation의 discrepancy. 여기서 이제 discrepancy를 이제 뭐 probability 형태로 이제 비교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IRD 로스로 하여금 knowledge가 잘 트랜스퍼 하도록 이제 하는 그 기능을 IRD 로스로 이제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로스를 합쳐서 CO2L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제 좀쭉볼수 있고요. 뭐 여기 알고리즘 여기서 보시면 쭉 읽다가 뭐 이런 뭐 메모리 버퍼나 뭐 인코더 파라미터들에 대해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뭐 어그멘테이션을 해줘서 이제 특정 에셋에 넣어주고요. 이제 보통 컨티뉴얼 러닝은 일반적인 학습과 달리 이게 T가 이제 태스크인데요. 태스크가 지남에 따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식은 항상 태스크가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서 이렇게 에폭 단위로 학습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 단위로 학습을 할때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슈퍼바이저 어스메트릭하게 학습하는 로스는 이제 에폭마다 이렇게 학습돼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가 이제 1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에폭마다 전그 시점에, 그러니까 전 시점의 최종 모델, 이 대문자 2의 T-1의 모델을 불러와서 그것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티처 모델로 쓰겠죠. 요것과 현재 모델 스튜던트의 IRD 로스를 계산을 해서 기존 요 아시메트릭과 요 로스를 합쳐주는 방식으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요. 로스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고, 이제 메모리 버퍼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만 드리면, 이제 제가 아까 리플레이 베이스드 혹은 리허설 베이스드에서는 메모리 버퍼를 쓴다고 했는데요. 그 버퍼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사실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지, 이제 현재는 각 클래스의 비율이 최대한 동일하도록 유지하는 그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클래스가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요 부분이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인데요. 뭐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버퍼를 가지고 있는 어떤 메모리 버퍼가 있고요. 현재 데이터를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이 있을 때 현재 데이터와 메모리 버퍼를 섞인 이렇게 섞여져 있는 어떤 배치가 구성이 되고, 이제 그걸 어그멘테이션 해서 현재 데이터의 통요 화살표를 이렇게 따라오면 현재 데이터에 통과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시메트릭한 로스고요. 이렇게 이제 현재 데이터를 잘 학습하도록 하는 로스, 두 번째로는 과거 정보를 받기 위한 로스니까 이렇게 간게요두 개를 해서 여기 비교가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비어스에도 어그멘테이션 된 것과 이렇게 와서 두 가지 피처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 된 이쪽 로스에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릴레이션 하는 그 관계를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보다는 제 생각엔 요 이제 알고리즘 흐름들을 보시면서 이해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CO2L에 대한 알고리즘 및 프레임워크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험 결과를 간단히 보시면 이제 현재는 리허설 베이스드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이기 때문에 버퍼 사이즈와 해당 그 메모리 기반의 컨티뉴얼 러닝끼리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쭉 관련된
것들이 있고, 이제 소타 성능을 당시에는 이제 기록을 했고요. 뭐 여기 클래스 인크리멘탈, 태스크 인크리멘탈, 뭐 도메인 인크리멘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기존 지난 자료에 설명을 했으니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어펜딕스에 넣어놨으니 클래스 인크리멘탈이나 뭐 이런 도메인 인크리멘탈이 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임플리멘탈 디테일을 보면 그 여기 이제 사이퍼 10을 5개의 태스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태스크당 아까 이제 두개 클래스씩 쭉 이제 학습이 돼서 클래스가 인크리멘탈이 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타이니 이미지넷을 보면 이제 10개의 태스크를 이제 하고 이제 20개 클래스씩 한 번에 학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인크리멘탈은 mlist를 이제 변환시켜가지고 도메인이 변환된 상태에서 얼만큼 도메인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성능이고요. 그래서 성능을 보셨고,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면 이제 총 저자들이 제안한 두 가지가 이제 IRD 로스와 어시메트릭,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트 로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우수성을 이제 이걸 제외하고서 실험을 해봤을 때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우수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IRD나 뭐 메모리 버퍼를 쓰지 않았을 때는 뭐 성능이 저하되는 거, 특히 이제 메모리 버퍼만 썼을 때 성능이 53 정도인데, IRD만 썼을 때 성능이 58이니까 IRD의 역할이 크고, 거기에다가 아예 둘을 같이 쓰면 성능이 매우 크게 큰 폭으로 향상되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고, 그에 비해 이제 뭐 어시메트릭도 당연히 성능이 증가되지만 요거만큼 많이 증가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시메트릭한 것은 조금 약간 자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그 배치, 그러니까 로스를 계산할 때그 앵커를 설정해주는 약간 기술을 좀 제안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CO2L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두 번째 논문인 럼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CLR에 2021년에 출판되었으며, 비슷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데요.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관련된 얘기고, Catastrophic Forgetting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 논문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Continual Learning, 이제 Supervised Learning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레이블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챌린징한 환경인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본인도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저자들이 이제 UCL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뭐 관련된 연구도 리뷰를 해보면 이제 거의 없고, 뭐 기존 연구가 뉴립스에서 2019년에 있는데, 이제 예전 논문이다 보니 이제 되게 사용한 데이터도 저해상도고, 모델 구조도 이제 MLP 등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요즘 딥러닝 구조와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실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Relative Works인데요. Relative Works는 비슷합니다. Continual Learning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그래서 Representation Learning은 이제 Contrastive Learning 기반, 뭐 싱클리어나 모코,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심샴, 아니면 뭐 요즘에는 Cross Correlation, 뭐 Information Maximization 해가지고 바로 트윈스나 뭐 VIC 랙 같은 경우들이 이제 새롭게 제한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리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이제 unsupervised continual learn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자들이 처음에 이제 했던 세팅은 이제 기존 continual learning 방법론 중, supervised learning 방법론 중 unsupervised learning 방법론에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게 이제 세팅을 좀 바꾼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뭐 regularization based로는 이제 SI라는 논문, 그 다음에 뭐 architecture에는 PNN, 그 다음에 rehearsal based로는 DER이라는 논문들을 이제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 간단히 저 논문에서 좀더 소개한 건 DER이라는 그 rehearsal based의 메소드인데, 요즘에도 뭐 비교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unsupervised learning 방식으로 좀 변환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왜 적용이 어렵고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요 위쪽에 보이시는 로스가 기존의 그 DER의 SCL은 supervised continual learning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이 왼쪽에 보이신 텀이 현재 들어온 데이터,
뭐 태스크 3라고 하면 태스크 3가 현재인데 현재 태스크 3에 들어온 데이터를 학습하는 부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것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온 데이터를 분류하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스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텀이 어떤 과거 그러니까 태스크 1, 3를 학습하고 있다고 치면 태스크 1과 태스크 2에 학습했던 정보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요. 그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모델을 두고요. 요 P는 사실 같은 모델에서 나온 건데 요 현재 태스크 데이터와 기존 메모리 버퍼에서 나온 그 데이터에 이제 통과시킨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모델인데 그 현재 데이터를 넣느냐, 과거 데이터를 메모리 버퍼에 있는 과거 데이터를 넣느냐. 그래서 그거에 소프트맥스 간의 차이를 줄여줌으로써 약간 기존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DL 논문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그 러닝들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인튜닝을 할 때,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대부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 뭐 예를 들면 뭐 심샴에서 하게 되면 아래쪽 그림과 같이 뭐 로스들로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 소프트맥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현재 들어온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태스크의 X와 과거 메모리 버퍼에서 나온 X를 동일한 그 피처 백,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는 모델에 태워서 추출한 피처 간의 그 거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금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에서도 그 컨티뉴얼한 그런 기존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할수 있다. 특히 이제 DER에 대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실험을 저자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언슈퍼바이즈 러닝 로스고 로 이제 뭐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저자들은 그 중에서 심샴과 발로 트윈스의 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기존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의 컨티뉴얼 러닝을 어떻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변환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이제 저자들이 실험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본 거고 본 논문에서 이제 주력으로 제안하는 부분은 이제 럼프라는 것인데요. 이제 믹스업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좀 변형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존 정보를 좀 반영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고 이제 저자들이 그 발표한 논그 PP 그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슬라이드 여기 쉐어에 공개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unlabeled current 태스크가 예를 들면 현재 태스크에 이제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예를 들면 DER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통과된 피처 벡터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과 여기서 통과된 리프레젠테이션의 거리의 뭐 유사도를 거리의 그러니까 피처 간의 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면 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그 데이터 단에서 그 unlabeled 된 current 데이터와 리플레이 버퍼에 있는 그러니까 버퍼에 조금씩 모아놓은 데이터를 아예 믹스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믹스업을 하게 되면 요 데이터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어떤 것을 잘 반영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요 믹스업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심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요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컨티뉴얼에 강건한 컨티뉴얼이 가능한 그 로스가 만들어 그러니까 피처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저자들이 좀 강조하는 것들은 이렇게 믹스업을 하게 되면 그 패스트 태스크의 데이터와 커런트 태스크의 데이터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유용한 어트리뷰트라고 보는데 거기에 또 이제 리비스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믹스업하게 되면 전에 학습했던 사실 리플레이 버퍼에 있던 데이터들은 전 단계에서 학습이 사실 됐던 애들인데 그걸 또 믹스업해서 또 한번 방문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방문했을 때좀 중요했던 부분이 더 집중되게 되니까 뭔가 이제 로버스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 주장을 이제 실험 결과로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지금 현재가 이제 대부분 이쪽 언슈퍼바이즈 쪽은 리프레젠테이션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파이는 항상 이제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여서 학습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저자들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아래쪽 먼저 보시면 이제 언슈퍼바이즈 컨티뉴얼 러닝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네트워크 심샴과 발로어 트윈스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심샴 먼저 보시면 뭐 SI가 이제 그 사이파이 10에서 이제 시퀀셜하게 증가되는 데이터셋은 좋았지만 좀더큰 데이터 사이파 100, 그러니까 100과 그 차이나 이미지넷에서는 럼프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포게팅도 매우 낮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로어 트윈스에서도 이제 다른 방법론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슈퍼바이즈 세팅에서는 이제 럼프가 뭐 아까 앞서 말한 세 가지 아키텍처를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변경한 것보다 럼프의 성능이 좋았고 방법도 간단하고 이제 좀 직관적이어서 좀 저자들이 좀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슈퍼바이즈 컨티뉴얼 러닝인데요. 이거를 저자들이 비교한 이유는 동일한 그런 어떤 아키텍처,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을 봤을 때 레이블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여기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알고리즘들이 성능이 그게 뭐 DEL로 비교해 보면 뭐이 정도 더 좋은 것을 아니 좋거나 비슷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블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 한 것보다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것이 그 컨티뉴 러닝에서는 성능이 더 우수하더라.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컨티뉴 러닝이 레이블 정보보다 데이터 이제 본질적인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리뷰했던 그 CO2의 컨트라스티브 그 컨티뉴 러닝에서도 뭐 물론 레이블 정보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어떤 더 본질적인 피처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로 레이블 정보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디스크립트한 그뭐 0, 1, 2, 3 이런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이제 본질적인 정보를 좀더 중시하는 게 컨티뉴 러닝이 좀더 성능을 올려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제한된 럼프 방법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또 강조할 부분인데요. 이제 forgetting,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보통 어큐러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큐러시는 이제 태스크별 모든 그 정확도의 평균입니다. 근데 이제 forgetting은 기존 정보를 얼마나 잊었냐에 대한 지표인데요.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이 믹스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자들은 이것이 과거의 중요 정보에 이제 리비지팅을 하기 때문에 좀 뭔가 패스트 태스크의 데이터의 좀 중요했던 부분을 사실 커런트 태스크를 학습하면서 잊을 수가 있는데 그 잊지 않고 계속 리비지팅 해주면서 어떻게 리비지팅 하냐? 그 믹스업한 데이터에 계속 접근을 하면서 믹스업한 데이터가 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좀더 강건한 모델이 나오고 그게 이제 포게팅을 줄이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 뭐 다음은 이제 사이파 그 100을 이제 학습한 모델, 그러니까 20 태스크로 수차적으로 이미 학습이 끝낸 모델, 그러니까 단 하나의 최종적인 모델을 가지고 태스크 0일 때와 태스크 30일 때를 그 비교한 것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피처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교해 볼 것은 이제 왼쪽에 박스 친요네 개, 그 슈퍼바이즈드를 통해서 학습된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블락, 레즈넷 18의 두 번째 블락에서 피처를 보면요. 사과의 형태를 좀 알기 어렵고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라쿤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언슈퍼바이즈로 학습한 모델의 피처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이제 어떤 사과의 형태, 의미적인 형태를 언슈퍼바이즈 러닝 파인튜닝 SI 럼프로 갈수록 좀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도 앞서 말씀드렸던
슈퍼바이즈 러닝 대비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왜 컨티뉴얼 러닝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을 그러니까 대상을 학습한 게 아니고 내재적인 그 피처를 학습하기 때문에 좀더그 지속 가능한 그 정보들을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할 페이퍼는 이제 뭐 캐슬이라는 CBPR의 2022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기존 그 문헌들과 기존 제가 소개했던 두 가지 논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트로덕션에 뭐 셀프 슈퍼바이저러닝이 뭐 매우 인기 있는 방법인데 뭐 앞선 논문 럼프와 마찬가지로 컨티뉴얼에서는 뭐 셀프 슈퍼바이저러닝을 사용한 경우가 적다. 그리고 뭐 릴레이트 웍스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셀프 슈퍼바이저러닝 방법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제가 다음 장표에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세미나들이 있으니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좀 세미나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릴레이트 웍스에 당연히 이제 컨티뉴얼 러닝도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슈퍼바이즈에 많이 발전됐는데 언슈퍼바이즈에는 연구가 많이 없고 심지어 최근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이제 단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컨티뉴얼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로 소개했던 CO2L을 그건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티브 로스포콘을 사용을 했는데 그걸 언슈퍼바이즈드 그 로스로 해서 확장을 한 거고 근데 뭐 한계점이라고 하면 저자들이 얘기할 때뭐 컨트라스티브 로스에만 좀 국한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소개한 럼프인데 그 럼프는 뭐 익스페리멘트의 데이터가 본인 이제 요 캐슬 저자가 실험했던 것보다 사용한 데이터셋의 크기나 개수가 적고 이제 크로스 인크레멘탈 상황만을 실험을 했고 그중에서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도 심샘이랑 발로우 트윈스만 사용했던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더 많은 셋과 더 많은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뭐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릴레이티드 웍스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궁금하시면 저 연구실 세미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그 개념을 리캡을 해보면 컨티뉴얼 러닝에서 뭐 이게 완전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기존 현재 들어온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부분, 그 러닝하는 부분, 이 CO2L에서 이제 학습 러닝 부분이고 여기 이제 knowledge preserving 혹은 뭐 transfer 해주는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 럼프에서 DER을 UCL에 적합하게 만든 것도 커런트 데이터를 학습하는 부분과 이제 전달하는 방식 이렇게 나뉘는데요. 요 논문도 비슷한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가 있다고 했을 때 현재 이제 여기 커런트 태스크를 보겠습니다. 제 마우스를 좀 따라와 보시면 어그멘테이션 된 A와 B가 뭐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어그멘테이션 된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커런트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이제 어떤 피처 벡터 Z랑 ZA랑 B가 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당연히 현재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하는 이제 커런트 태스크에 맞게 학습시키는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를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디스틸레이션 로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그멘테이션 된 값, 그러니까 A만 A, B 둘다 넣지 않고 그냥 하나 A만 통과시켜서 이 과거 전 태스크의 데이터에 통과시킨 걸 G바라고 하고요. G바 그리고 요거 현재는 그냥 통과시킨 거요 A. 그래서 사실 요 G바 A랑 요 GA 요두 가지의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뭐 앞서 뭐 논문들에서는 그 줄일 때뭐 피처 간의 디스턴스를 줄인다든지 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믹스업을 통해서 애초에 간극을 줄인 상태에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 그냥 피처 간의 거리 유사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프리딕터 이 G 함수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 G 함수를 추가를 해서요. 요 이제 G 함수를 통과한 그 매핑 함수인데 매핑 함수 통과한 것과 이제 G 바 AUI 그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를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따로 어떤 걸 쓰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썼으면 똑같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써서 요거를 학습을 하게 되면 뭐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나 뭐 웨이트 간의 이런 어떤 비중도 줄 필요가 없고 그 스케일도 잘 맞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성능도 좋고 이제 디스플레이 종수를 고민할 것도 없다 이런 게 논문의 아이디어이고요. 요 프리딕터를 보시면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심샴에서도 하나 네트워크 어그멘테이션 값이 통과했을 때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과한 건 이제 프리딕터를 통해서 매핑 해주고 요 꽃길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자들이 그러면 왜 디슬래시 로스를 갑자기 저렇게 그냥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냥 슈퍼바이즈 컨티뉴얼 러닝 방식에서처럼 디스텔레이션 그냥 써버리면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좀 현재 들어온 태스크의 데이터를 굉장히 진득하게 여러 번 학습을 해서 그 정제된 피처를 내야 되는데 그 디스텔레이션 로스가 들어오게 되면 좀 방해가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놀리지를 좀 프리저빙 하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방해가 될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디스텔레이션 메소드에 따라서 뭐이 이게 슈퍼바이즈드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요게 이제 디스틸레이션 메소드가 있는 거가 있다면 얘네들이 이제 L2 노멀라이저를 썼을 때 예를 들면 셀프 슈퍼바이즈 L2 노멀라이저를 안 쓰는 발로 트윈스 같은 거 같이 붙이게 되면 뭐 성능이 저하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프레딕터 G를 써서 뭐 하게 되고요. 뭐 그냥 바로 G랑 G 발 유사지로 학습하면 뭐 커런트 모델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제 특별한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 있고 저자들이 이 그냥 셀프 스파이 로스를 바로 놀리지 디스티레이션 로스를 사용한 이유는 뭐제 생각에는 실험을 해봤고 성능이 좀 좋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뭐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제 요 G를 통과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사실은 이제 어그멘테이션 대해서 이제 인베리언트를 하기를 사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개념에서도 셀프 스파이 러닝 로스를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제 앞서 럼프와 다르게 본인들은 클래스 인크레멘탈, 데이터 인크레멘탈, 그리고 도메인 인크레멘탈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데이터 셋도 사이파이 10, 100, 이미지 100, 그다음에 도메인 넷까지 이제 성능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이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들도 럼프는 아까 심샴과 발로우 트윈스 요두 개만 사용을 했는데 본인들은 뭐 인포 NC 기반의 뭐 싱클리어나 모코, 그다음에 바이올 MSE 기반의 바이올 심샴, 그다음에 뭐 크로스 엔트로피의 뭐 클러스터 기반 방법론들, 그다음에 크로스 코릴레이션의 바로 트윈스들, 아니 브레시렉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비교를 해 보면요,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이 어떤 아키텍처에서도 가장 우수했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방법론들은 사실은 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좀 변환을 해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파 그100 과 클래스 인크리멘탈 그리고 이미지 또 클래스 인크리멘탈을 다섯 개 태스크씩 했을 때 그냥 파인튜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피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거 대비 이런 어떤 디슬레이션 그 로스를 추가하게 되면 제안한 방법이 어떤 그 메소드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메소드에도 잘 적용이 되고 광범위하게 자기 실험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미지넷에 대해서 데이터 인크리멘탈 상황과 도메인 인크리멘탈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성능을, 그러니까 유사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우수한 성능을.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 좀더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클로우셋보다도 뭐 요즘에 뭐 오픈셋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Representation Based 접근 방법론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연구를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Representation 쪽은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의존을 하다 보니 뭐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도 좀더더 강건한 피처를 학습할 수 있다는 그 논문들이 있어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어떠한 뭐 로스나 어떠한 뭐 방법론 제한 방법론을 가지고 놀리지를 프리저브하고 트랜스파이즐지
좀 아이디어 줄을 잃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 이제 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거를 아예 프리트레인으로 가져오고 프롬프트 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제 보면은 사실 프롬프트 러닝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NLP 쪽에서 프롬프트 러닝 뭐 이렇게 넣어줘서 뭐 이렇게 질문 넣어주고 하는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프롬프트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해서 그냥 그 어떤 BI지에 넣어줄 때좀더잘 이렇게 뽑아내주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면 뭐 지금 현재 그 진행됐던 소타들보다 좀 많이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L2P나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관련돼서 논문들이 좀쭉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실도 이제 추후에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그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